자,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로마 교회에 닥칠 어려운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아주 악한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영적인 분열과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도대체 교회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끊임없이 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또 말은 잘해요. 정말 말은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도 보이지요? 말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은 은혜 받은 새 가족을 생각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은혜 받은 새 가족은 모든 게 기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은혜 받은 새가족이 있으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종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지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어리석은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지만 어리석은 미혹은 분별해야 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교훈을 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이것이 복음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기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작정하고 교회를 흔들기로,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사탄이 미혹에서 넘어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주위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는 배후가 사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다잘 압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세력들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앙적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 교훈이나 따라가거나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하셔도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께 또 전도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앞으로 교회에 무서운 영적인 미혹이 닥쳐오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로마 교회에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괴계에 속절없이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20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겠고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25절에서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던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계시죠?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듣는 입장에 있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될 때야 비로소 아,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리는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 안 짓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왜 이렇지요?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교리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리인 경우에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나를 죄짓는 데서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죄가 그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것. 교리는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들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죄짓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이 속죄의 복음을 교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린 아들을 매를 대야 될 때가 됐어요.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벼르다가 매를 들었어요. 너 맞아야 되겠다. 종아리 걷어. 아이는 사색이 되고 맞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떱니다. 매는 대야 되겠는데 차마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를 들었다가 당신의 다리를 쳤어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아빠 다리를 때린 것. 아이가 뭔가 충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동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아이가 또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혼을 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큰 소리로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아빠! 나 대신 맞아줘요. 가르쳐도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아내로부터 생전 처음 맞아봤답니다. 여러분, 참 웃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그대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감동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에겐 더 이상 감동이 안 됩니다. 또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이제는 그게 그냥 나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를 죄짓지 않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저 우리가 속죄 받았다, 용서 받았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약한 겁니다. 자, 로마서 강해가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에게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네. 쪽지가 없으면 손바닥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다 들으셨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제가 완전히 죽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가 오겠지요. 여러분, 이분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아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분의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개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닌가 봐요. 이런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아들이냐 딸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죽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속에 혈기와 성질과 욕심과 음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서 나는 안 죽었나 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죠.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그냥 있습니다. 성질, 혈기, 욕심, 음란, 거짓, 여러분의 육신 속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육신에 따라 종로를 닫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를 읽었고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죽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 하고 대답이 나와야 그게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에 분명히 서지 않으니까, 이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꾼 목사도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검증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옛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덩어리였는지.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그러면서 쭉 죄에, 자기가 죄에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탄식하고 24절에 가서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죄 안 짓고 싶어서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갑자기 바뀝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임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더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빠가 되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양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 입양을 받은 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양을 받은 심정을 아십니까? 리 스트로베리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스테판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군 군인과 한국 여인이 관계를 해서 혼혈아를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튀기라고 말하면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은 아이죠. 미군은, 아버지 미군은 누군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이 혼혈아를 낳은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4살 때 이 아이를 버립니다. 보자기에다가 먹을 것을 좀 싸주고는 기차역에 태웠습니다. 도착역에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도착역에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4살 때 역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튀기라고 욕을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고 결국은 들판에 나갔습니다. 4살 된 아이가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살아낸 게 기적이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7살 때 대전에 그 불황 아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콜레라로 죽어가는 처지에서 다행히 발견되어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9살입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덕지덕지 상처가 붙어있고 바짝 마른 영양실조에 성격은 너무나 거친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갓난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갓난 아이를 둘러보다가 지켜보는 9살 된 이 소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그 소녀의 얼굴을 만지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을 확 뿌리치고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에게 침을 두 번이나 뱉어버리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서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식모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식모로 데려가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너무나 잘 대해주고 잘 먹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나가서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국인 부부는 참 이상하다. 아무 일도 안 시켜. 잘 먹여주기만 해. 그 동네 아이가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집 딸이야. 아니야, 나 그 집 딸 아니야. 나 식모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너 진짜 몰랐던 거야? 너 그 집 딸이라고, 딸. 집으로 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 집 딸이야.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엄마 딸이야.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서 일하는 분이 통역을 해 주었어요.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내가 너 엄마야.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이 스테판이라는 여인은 기분이요? 그러고는 말을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선교사 부부에게 자기가 입양되는 그 순간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17살 때입니다. 입양은 되었지만 마음은 열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9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엄마 아빠가 안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진 상처들을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싶지만 그 사람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내 과거를 또 알 테니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안 엽니다. 미국 여인이 완전한 미국 여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밤에 잘 때마다 그는
엄마가, 아빠가 내 과거를 알고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까칠하게 말하고 대하다가 엄마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화가 난다고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우는데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스테판이 엄마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근데 너는 도무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우리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되겠니? 그러더라. 스테바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인 아빠가 말했습니다. 스테바니,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수님만 너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리고는 나가셨어요. 스테파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버림받은 분이에요. 버림받은 분. 육신의 아빠가 진짜 아빠가 또 아니에요. 그것도 같아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에 그렇게 거기서 잤던 기억도 나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자기랑 같았어요. 아, 그 예수님이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말한 정말 그분이시라면 나에게 좀 뭔가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도 못했어요. 그냥 뭔가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울음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격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는, 스데바니는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울면 죽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우는 것은 금물이에요. 절대 울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눈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스스로가 절제를 못할 정도로. 아이가 악을 쓰면서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발을 붙잡고 엄마는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믿지 못했어요. 왜? 뭔가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나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나는 강간도 당했어요. 나는 심하게 폭행도 당했어요.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스테파니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입양을 한 것뿐만 아니고 그날 하나님에게 또 입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걸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됐냐? 아홉 살 그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그게 다 감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감사가 돼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상처받은 수많은 여인들을 상담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같은 그런 입양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아였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입양을 받은 일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으로는 다 고아입니다. 고아였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영적인 부모 역할까지 해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도 여전히 여러분은 외로웠고 힘들었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류를 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입양받은 겁니다. 자,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진짜 변화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을 향하였던 이륙한 비행기의 조종사가 항로를 보니까 항로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조금 벗어났어요. 이 조종사가 아유 이렇게 조금 벗어난 거야 뭐 무슨 큰일이겠어? 그리고 계속 조종을 해가면 어느 순간에 일본 상공에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 상공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정확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해보자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해보자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싸운다면 벌써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입양된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잘 사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잘 살아보자고 싸우고 잘 살아보자고 서로 판단하고 잘해보자고 서로 비난하고 그걸 벌써 난 복음에서 어딘가 벗어나 있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되었는지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로마서 마지막 절 25절 26절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싸우고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만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며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복음으로 이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